카페 인싸템 바로 C브랜드의 앞치마가 있습니다. 앞치마? 오. 앞치마? 너무 예쁘다. 네. 잠깐만. 아니 지금 집에 개인 바리스타가 다 있으신 분들이 저 안고 하시나요? 아니요. 집에서 그냥 잠옷 입고 하지. 잠옷 입고 하시는구나. 근데 내가 홈카페 놀이 할 때 사실 네. 옷까지 다 갖춰입고 만들면 기분 좋잖아요. 그렇죠. 그건 네. 있어요. 확실히. 실제로 요즘 카페 패션의 완성은 C브랜드의 앞치마라고 할 만큼 앞치마 하나로 센스 있는 카페에 등극할 뿐 아니라 멋있네. 후기를 보니 손님분들 중에 이 앞치마에 반하고 앞치마 한 사장님한테까지 반하는 분들이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. 역시. 네. 예.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비주얼은 물론 워크웨어 브랜드 C사에서 만든 만큼 주머니가 총 14개. 이 바리스타 앞치마 주머니가 중요하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작업도구, 필요한 물건들 각 크기에 맞게 수납할 수 있고요. 이 X자로 교차하는 끈을 당겨서 내 몸에 착 감기게 조정할 수도 있어서 편안한 착용감과 높은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리스타뿐 아니라 셰프, 미용실에서도 쓴대요. 맞아요. 목수, 취미로 또 목공하시는 분들. 맞아. 이 여러 분야에서 작업복으로 사랑받고 있는 앞치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도 긴 시간을 기다려서 앞치마 겟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두 분은 요리하실 때 앞치마를 꼭 하고 하시나요? 저는 이제 결혼을 막 했을 때, 네. 신혼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앞치마를 딱 샀죠. 에이.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뭐 목에 거는 거, 뭐 허리에 감는 거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없어요. 아, 왜 없어요? 그 두루는 뭐 그럴 정신이 없이 뭐 그냥 입은 채로 와서 그쵸, 하고 사실은. 쓱쓱 그냥 맞아. 이렇게 이렇게 쓱쓱 닦고 그래요. 진짜 사실은 그래요. 사실 그래요. 네. 전 물 튀는 거 너무 싫어서 네. 앞치마는 꼭 해요. 예쁜 네. 걸로? 아, 가끔 안 입을 때, 저기가 안 입을 때 있어서 안 입으려고요? 안 입을 때 없어요? 아, 또 19금 얘기했어. 집에 이렇게 개인 바리스타분도 계신데 아니 뒤에도 그 끈 하나인데